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사영 식당 그리고 안진걸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저희는 그 대법원 그 현장에 있다가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2시부터 그곳에서 집회,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관련된 집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있다가 선고 발표를 보고 시민들과 또 함께 뭐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고 그리고 5시쯤 현장을 떠나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곳에 있다가 왔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어진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대표께서도 나오셔서 담담히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마도 역사가 다 기록을 오늘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또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판결문을 좀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냥 윤석열 정권이 정권 초부터 다른 건 고민 안 하고 정적 제거,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차분하게 차곡차곡 시도했다고 밖에 전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시도들을 했다고 한 결론이 아마 오늘인 것 같고요. 기소부터 황당했던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관련된 판결문을 근거로 이희성 변호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들 모임에 이희성 변호사 모시고 판결문에 대한 그 법적인 해석과 뭐 향후에 대한 그 분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희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희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장에서 저희랑 2시부터 함께 하고, 저희 더민주 혁신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저희가 간단한 논평도 함께 쓰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이석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죠? 저희가 이제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아, 저도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제가 너무 분노가 커가지고. 네. 몸져 누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 1시부터 여러분들이랑 있다가 한 2시쯤에 이석을 했는데 회의가 있어서 피치 못할? 근데 회의 도중에 그 소식을 봤어요. 근데 그저까지 제가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겪고 영화에 보면 속이 울렁거려서 토하러 가잖아요. 예. 제 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감기, 몸살, 그 다음에 막 배탈? 거짓말, 회의 도중에 그 소식 보자마자 온몸이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오한이 들고 속이 메스꺼져갖고 화장실 가갖고 그거 했어요.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예. 욕지게 나온다. 욕지게. 네, 그러니까 너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네. 그 내 몸이 그걸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원래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지금 당신이 낮에 먹은 걸 지금
당신 몸에 두는 게 용납이 안 된다 했나 그랬구나. 살다 살다 처음으로 그런 일 했네. 회의 도중에 뛰쳐나가가지고 꾹 하고 회의 이제 끝냅시다 하고 나왔다니. 그래갖고 사무실 하고 또 누워 있었어요. 저 몸 좀 누웠어요. 이런 일이 많지 않은데. 아무튼 여러분 너무 다들 속상하고 충격이 큽니다. 대한민국 사법사상 인혁당 선생님들을 9명인가 오늘 사형 선고하고 그날 밤에 죽였던 박정희 때 그게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암흑의 날이었는데 아마 오늘 또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암흑의 날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성 변호사님 그리고 임선 소장님과 함께 임선식당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방송 지금 시작하고 또 아주 네. 귀한 분이 한 분 오셨네요. 네, 저희 더민주 혁신회의의 대변인이신 저 이승훈 대변인도 오늘 함께 저희가 현장에 함께 있다가 방금까지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긴급히 논평도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또 했습니다. 오늘 4인 방송으로 예, 아주 좋습니다. 오늘 또 긴급한 예. 또 날이 날인 만큼 오늘 4인으로 판결문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인사하시죠.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대변인 이승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다고 말하기 참 그쵸, 어려운 오늘 날인 것 같습니다. 마음도 너무 무겁고 네. 황당하죠. 너무 사실. 기가 막혀가지고. 네. 예. 아니, 참나. 아, 저는 이 정권이 애초에 정권 시작부터 실력이 없는 건 알았지만요.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를 애초부터 정권 초부터 죽이려고 맘먹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그 힘을 이런 데다 쓴 거예요, 그냥.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유는 네. 국민의 삶을 살피고 네. 나라의 미래를 예, 이렇게 끌어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국정 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맨날 똥폴만 차고 똥손으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정적 죽이기에만 네.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 국민 앞에 여실히 증명된 하루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역사가 다 평가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이승훈 대변인, 우리 국민들께서 무죄 탄원 몇 명이죠? 150만 명 정도 했나요? 저희가 네. 최종적으로. 최소 100만 명은 넘었고. 예, 100만 명 넘었고요. 그때 네. 103만 명 정도가, 예, 저희가 탄원. 110만 명. 예, 그리고 이제 현재 100, 저기 저희가. 아,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계속 했으니까. 예, 지금은 아마 11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서 110만 명이 무죄 탄원한 것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너무 몸이 지금 아파갖고, 너무 기가 막힌데도 이 말을 해야겠나 합니다. 사법사상 최암흑의 날이다. 그러나, 판사 개인에 대한, 뭐, 욕설이나, 공격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그걸 빌미로, 판사들이, 정치 검사들과 정치 판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 니들 한번 지져봐라 항소심 써도 이재명 내 우리가 죽여버렸다 이럴까봐 겁이 나가지고요 네. 판사 개개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대 아무튼 이건 정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죠? 야 세상에 기억과 느낌 아니 내가 그 사람 잘 모르겠다고 기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압력을 받았다고 느낌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처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전부 다 처벌받아야죠. 저도 시골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동안. 야 5학년 때 짝꿍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래서 집에 갖고 앨범 보니까 기억나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다 겪는 진짜로. 일이죠.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진짜로 제가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약간 안면 인식 장애나 표현 안 되지. 안면 인식을 약간 좀 불편해요. 예. 몇 번, 사실 이희성 변호사님 제가 되게. 안면 인식 곤란증. 곤란증이 있어서. 예. 제가 사실 이희성 변호사님도 안 지가 꽤 됐는데 한 네다섯 번 봐야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죄송한 얘기. 약간 비슷하게 생긴 아저씨 중에 한 명. 맞아요. 심지어 백이형 예. 역사학자를 닮았대. 백이성 역사학자. 그래서 이희성 변호사님이 백이성 역사학자. 밥도 여러 번 먹고 술도 다 저녁 전에 몇 번 했는데 제가 볼 때마다 언제 뵙죠? 맨날 이랬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저 진짜 심해. 저 진짜 심해. 네, 저도 살짝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저 사실 그 대변님도 한 세네 번만에 기억했잖아요. 그랬어요. 네. 아 그리고 저도 약간 그런 게 저 있거든요. 볼 때마다 잠깐 언제 뵙죠? 맨날 네, 이러잖아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죄가 돼? 만약에 내가 몰랐다고 어디서 물어보면은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됐는데 백현동권이 결국은 국토부가 막 공문도 보내고 압박을 행사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요. 공문을 보니까 열몇 번을 보냈던데요. 네. 아니 그리고 푹 집어서 백현동 얘기만 세 번인가 보냈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는 사실 되게 작은 단위잖아요. 성남시는 되게 작은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의 구청. 서울의 구청. 구청이 만약에 국토부라는 구청부처에서 뭔가 공문은 엄청 무서워요. 엄청 압박받아요. 그냥 그 공문 자체로, 야, 우리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낌 들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압박이라 생각 들지. 사실 이해가 안 돼. 기소 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민족 씨는. 변호사님 너무 오늘 말씀 못 하시고. 아니, 이제 조세 시작해라고. 아주 충격이 가시죠. 아, 저도 충격. 더민족 씨네가 입장을 냈으니까. 네. 논평 설명부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성 변호사님이 또. 법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설명을 또 좀 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아직 뭐 공식적으로 논평을 좀 올리지는 않았지만. 네. 예, 기본적인, 저희의 일단은 스탠스는 이 결국은 윤석열 독재 정권 하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가. 만약에 그냥 우리가 뭐 이프 가정법이지만 만약에 우리 뭐 문재인 정권이었다 또는 노무현 정권이었다 또 우리 김대중 정권이었다 과연 이렇게 인권을 말살하고 인격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 기소가 자체가 이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기소 자체가 안 되겠죠. 네. 예, 아마 검찰이 예 정의로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겁니다. 그런데 정의라고는 일도 없는 예 불법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불법은 가정이 통해서 되었다는 게 지금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이 지금 또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것을 묵인하고 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법과 상식, 정의가 통째로 정말 죽은 날이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 판결문을 네, 네. 판결 원문을 아직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고 다만 그 재판부의 설명 자료 네. 형식으로 네. 지금 뭐 한 11페이지 분량의 요약된 자료가 나왔는데 네. 이 판결은 크게 지금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네. 부분은 무죄 판결이 무죄 유무죄 무죄가 되었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예, 당연히 뭐 인식이 기억에 정도, 기억이 정도 그거니까 당연히 그 무죄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제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김문기와 그 부분이 공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가 예, 골프를 쳤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백현동 그 용도 변경 그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이나 협박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그 부분이 이렇게 세 달락으로 공소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네, 크게. 네,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무죄, 무죄를 받았고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근데 다음에 두 개에 관해서는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게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것도 사실 기억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쳤다고 하는 것이 2015년 네. 1월 12일경이에요. 2015년 1월. 15년 예, 1월경. 예, 예, 예. 그리고 그 채널A라는 그 이재명의 프로포즈 청년과의 대화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김문기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건 2021년 12월 29일. 그러니까 뭐 한 7년, 6, 약 7년 전, 가까이. 네, 7년 가까이. 네, 예, 뭐 한 6년 10개월 네, 정도, 네, 네. 11개월 정도 지난 후에 네. 골프를 안 쳤다고 말을 한 거죠. 네. 자, 우리 소장님 골프 네. 치시나요? 저 옛날에 쳤죠. 자, 옛날에 증권사 다닐 때. 자, 옛날에 7년 전에 쳤어요? 7년 전에 쳤죠. 자, 7년 전 특정한 날짜에 누구랑 골프를 쳤는지 기억 나나요? 아니, 전혀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저는 아예. 저는 한 달 전에 친 것도 누구랑 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친한 사람과 물론 중요한 사람, 친한 사람과 쳤으면 기억이 날 수 있어도. 아니, 친한 사람과 쳤어도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아주 저는, 그날 무슨 예. 아주 무슨 내가 사고를 나고 예. 아니면 아예 뭐 홀인원했구나 예. 이런 지 않고서는 생각 안 나지 않을까요? 소장님 술을 조금 적게 드시면서 예 아무튼 한 달 전에 친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자리나 예. 특별한 자리가 아니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 안 납니다. 네. 그런데 김문기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계속 주장하셨듯이 하위직 직원이었잖아요. 네. 하위직 직원과 약 7년 전에 골프를 친 사실을 기억한다는 게 오히려 더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기억을 못했다는 이유로 기억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을 했다.
요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건 주관의 영역인데 이 주관의 영역을 객관적 사실로 치환을 시켜가지고 처벌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도 백현동에서 국토부로부터 어떤 압박이나 협박이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우리 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중앙정부 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조그마한 성남시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뭔가 어떤 그것이 구체적인 뭐 협박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지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압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역시 그건 개인의 주관에 관한 것이거든요. 네. 개인의 의식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검사가 만약에 압박을 받았다, 압박을 받지 않았다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허위사실이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직접 증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주변 정황이나 국토부 공무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든가 압박한 바가 없다라는 그런 진술이겠죠. 그런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내가 법정에 나와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압박했다, 협박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감사받고 징계받고 거기에 가서 책임지는 거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급에서도 누락되고 어떤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 판결문에 보면은 피고인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 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검토하여 이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변경한 것이다. 아니 당연히 이재명이 하죠. 거지. 왜냐하면 네. 이재명이 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네.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그 행위 자체를 결재권자인 이재명이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국토부에서 어떠한 강력한 뭐 지시나 어떠한 그런 권고가 있었느냐 그것을 압박으로 느꼈느냐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인 것이죠. 이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서 처벌을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추진했던 일이었어도 제가 원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임세은 소장은 이승훈 대변인이 야 그거 좀 꼭 해 라는 식으로 넌지시 말했던 또는 뭐 공문을 보냈던 아니 내가 하고 있는데 왜 해라고 그러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미 내가 하고 있는데 누가 시키면 반발감이 드는 경우도 있고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그다음에 나는 좀 뭐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하면 압박감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주관적 영역이고 그동안 갑과 을의 관계를 중앙정부와 기초단체는 광역단체도 아니고 기초단체는 그건 명백한 갑을 관계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을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도 내가 하고 있던 이야기마저도 아 빨리 해야 되나? 아 이거 내가 만약에 논의해서 이거 약간 방해할 틈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나? 별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럼요. 이 판사는 을의 이치, 기초단체장의 이치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지들이 원래 하기로 한 거고 지 권한이니까 지가 했구만. 무슨 압박이야. 협박도 안 했다는데 이거잖아요. 아니 당사자들이 압박감을 느꼈다잖아요. 판사님. 판사님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느낌이구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설령 객관적으로 아 그런 압박감을 느꼈구나 하고 이것은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다. 도의적으로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우리가 협박도 안 했는데 압박감을 느꼈다고 그래? 이렇게 지적은 할 수 있잖아요. 왜 기억을 못해? 지적을 할 수 있죠. 우리도 가끔 생활 속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압박했어? 내가 언제 왜 또 그걸 기억 못해? 막 이렇게 내가 부인하기도 하고 나도 지적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말아야 되는 이슈인 거예요. 그건 그렇죠. 유권자가 그리고 또 판단할 그렇죠. 몫이고. 아니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그 인터뷰나 뭐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단어가 선택 잘못되면 나도 그래도 방송하다 보면은 단어 뭐라고 툭 잘못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협박이든 압박이든 뭐 권고가 내가 압박을 느꼈거든. 그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는 이게 내가 문서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근데 그걸 이게 이렇게 무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때릴 일은 아니죠. 예를 들면요. 그 양형과 관련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예. 있는데 가사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유죄 판결이 맞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가지고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박탈해야만 하는 사건인가. 자, 보십시오. 전 국민의 약 50%가 대권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요. 전 국민의 50%가 선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10년을 박탈하는 판결을 이렇게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법소극주의라는 게 있어요. 사법소극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법부가 입법이나 집행부, 행정부의 영역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법부는 자기한테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그 적법성과 불법성을 판단하는 소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스스로 어떤 법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법소극주의거든요. 네.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와 같은 유력 대권 주자, 국민의 50%가 지지한 유력 대권 주자의 피선거권을 막는 행위를 할 때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사법부가 어떤 정치행위를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아니, 후보를 지가 정하네.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렇죠. 국민의 선택을 뺏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50% 국민의 참정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법조계에서 언론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도 양형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 의견이에요. 네, 네. 지금 이 양형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판결을 한 판사님의 제가 뭐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실무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일심 판사의 의지가 발현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에요. 어떤 굉장히 고의적이고 네, 악의적인 어떤 의지냐면은 네. 자 보십시오. 그 당선 무효형을 때리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수가 있어요. 100만 원이나 200만 원, 300만 원 선고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항소심에 가가지고 대부분 많이 깎여요. 그동안 깎아줄 수가 많이 있어요. 깎였어요. 근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그것을 어떻게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깎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이거는 이 판결을 변경하지 말라는 강한 어떤 의지네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자, 피선거권을 벌금면 100만 원이면 5년 네. 집행유예형이면 10년 동안 공무단위권이 제한이 돼요. 이재명 대표님은 이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오세요. 못 나오시는데 자, 이 규정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돼서 헌법재판소로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헌재에서는 합헌 결정을 했죠. 네. 합헌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들여다보자면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네. 대선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네. 당선되기 전에 뭐 의회 폭동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은 미국 수정헌법에 의해서 그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주한 사람이면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 외 어떤 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출마할 수 있어요. 범죄자에도 출마할 수 있어요. 범죄자에도 출마할 수 있는 왜 그렇게 미국 헌법이 다른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냐? 네. 순수하게 유권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네. 판단하고 판단해라. 선택하는 것은 네. 유권자의 고유의 영역인데 그런 어떤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공무당위권을 박탈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참정권의 제한이다라는 그런 의제 표현이죠. 그리고 네. 우리 말이 너무 많아져요. 아니요.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매우 좋아요. 제가 좀, 네. 제가 좀, 네. 좀 흥분해서. 자, 우리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뭐가 네. 많냐면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공직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MMO예요. 규정이. 네. MMO에서 이어령, 비어령입니다. 네.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규제를 내요. 네. 예외적으로 몇 가지 선거운동을 인정하고 포괄적으로 규제를 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한된 종류의 선거운동만 허용되고 그리고 법 적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법 적용 단계에서도 법관들의 자의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서 벌금 네.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공무단 인권을 박탈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정치 검찰의 어떤 그 후보자 그 정적 제거 네. 그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를 위해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감행된 그런 수사이고 그런 기소이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무단인 것까지 10년을 박탈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차제에 이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미국처럼 네. 어떤 이런 공무단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서 네.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아, 이것이 국민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딱 보니까 뭐 범죄. 사실 뭐 많고. 그건 선택권을 주면 되지. 왜 그걸 사법적 영역으로 네. 판단을 사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판사분들이 딱 법적인 적용을 뭐 성실하게 하시겠지만, 간혹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인간의 판단이 어떨 때 바이어스도 낄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선택은 국민에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미국처럼요. 우리 미국 좋아하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재판부 설명자료에 보면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그런데 이거는 왜 윤석열에게 적용이 안 됩니까? 김건희한테도 김건희는 왜 적용이 안 됩니까? 최은순한테도 적용이 안 되고요. 예?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에서 지금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할 수 없는 적용이 뭐가 있나요? 여기서요? 내 느낌을 얘기한 게 여기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한 건가요? 여기서? 내 느낌을 얘기한 게? 그렇죠.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얘기한 게 뭐가 왜곡됐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마저도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400명이나 뭐 팀장만 수백 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할이 이재명 대표가 관심 있는 정책이니까 알면서 기억 안 난다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안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졌잖아요.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네. 그것을 도의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유권자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안 찍었을 아마 그런 사람은 안 찍었을 수도 있어요. 약간 못 믿지만 그래도 이재명 좋으니까 찍은 사람도 있을 뿐. 하나도 왜곡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판사님. 그냥 기억 안 나고. 오히려 당신 때문에 지금. 졌잖아요. 0.73으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의를 왜곡한 건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 언제부터 주가 조작 23억 벌었던 거 거기서 얘기했습니까? 손해봤다 그랬죠. 그 최현순이 1원 한푼 손해본 거 없다 그랬더니 누가 잔고 조작했다고 그거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누가 튼다고 그때 한다고 얘기했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일본에다가 사과하지 말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공천 개입한다 그랬습니까? 그때?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 한다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안 했잖아요.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하고 마포대교에서 막 훈시한다 그때 얘기했었어요? 안 했잖아요. 다 속인 거 아니에요? 다 사기친 거 아니에요? 국민한테. 자기야말로 민의 왜곡하고 사기친 거지. 대선 무효 아닙니까? 그거 따지면요? 짜증나 진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부가 대선 후보를 지 멋대로 결정하네요. 일개 사법부 일개 판사 몇 분이. 그렇죠? 저는 실무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저희 허위사실 공포죄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포죄를 사건도 많이 해보고 관련 판례도 많이 봤지만은 낙선자에게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공표죄로 집행유예형을 낙선자에게 선고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아, 진짜. 거의 벌금형이에요. 네. 그렇죠. 거의 벌금형. 낙선자는 더더욱이나 네. 보통 취하해요. 취하해.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그동안 단 한 번도 낙선자를 기소한 적이 없습니다. 대선 낙선자는요. 네. 이회창 차떼기 사건, 총풍 사건. 사실 그 디제이너 노무현이 이회창 구속시킬 수도 있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안 건드렸잖아요. 네. 대빵이 이회창인데. 그리고 두 번째. 낙선자는 또 재판부가 떨어졌잖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조금은 더 너그럽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졌는데 심지어. 그게 인지상정이죠. 예. 예. 아무리 법이라지만 국민적 감정, 예. 법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낙선자들에게도 뭐 이러면 당선무용이 나오는 경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막 학력을
학력을 초등학교 나왔는데 대학을 나왔다고 했다. 경력을 조작했다던가, 집단을 조작했다던가, 조작했다던가, 도로를 조작했다던가, 이런 게 이렇게 있었으면은 당선 목적으로 조작했다고 나온 건 그러면은 이게 허위사실 유포지.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도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허위 사실 유포야?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정말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속이거나 또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비방한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엄벌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본인이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다.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공직선거법에 위반했다라고 이게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억지로 그냥 짜 맞춰서 이거는 기획수사에 아주 가장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검찰의 기획사세 수사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기획수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소부터가 무리한 거 아닙니까? 뭐 기소부터가 불법 기소고 불법 기소 아닙니까?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건 조작 기소인데 기억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부분 시각이니까 갑자기 검찰이 이건 기억이 아니라 교유행위 교유행위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한 데를 들고 나왔잖아요.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행위를 기소한 거다 하니까 아마 재판부한테 그렇게 빌미를 준 것 같아요. 재판부가 유죄 심증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무죄 추정으로 무죄 이렇게 막 유무죄가 막 충돌할 때는 그 법원에 유명한 원칙 있잖아요. 피고인에 유리하게. 그렇죠? 예, 예.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무죄라는 합리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거나 유죄라는 확신이 조금이라도 안 들면 그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판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교유행위 기억이 아닙니다. 판사님. 교유행위 근데 보니까 설명 자료에 실제 골프를 친 행위가 있었는데 몰랐다고 했다. 안 쳤다고 했다. 교유행위를 그대로 논리를 받아들였어요. 아니, 쳤는데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 거 어떡해.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골프를 친 행위를 부인한다는 거야.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행위를 부인한다. 허위사실로. 그러니까 정치검찰이 딱 판사 성향 분석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사가 입장에서는 유죄 심증으로 막 몰아가고 있었는데 근거 좀 부족했는데 정치검찰이 마지막에 이건 기억이 아니라 교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골프를 쳤어. 근데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되는데 뭐 유리한 게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게 무슨 이렇게 돼서 무슨 예를 들어서 윤석열 찍을 사람이 이재명 대표 찍냐고요. 그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 나 정말 납득이 안 되네. 아마 오늘 거의 전 국민의 다수가 오늘 이 상황은 절대 납득이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시민들은 오늘 다 밤잠을 못 잘 겁니다. 아마 조만간 이제 촛불이 횃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안 그래도 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의 불법과 이 농단과 우리가 정말 준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좀 참아보자 이렇게 그동안 좀 했던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이제 그분들의 그 마음에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 불이 좀 붙었는데 기름을 부었다 이제 활활 타오를 겁니다. 올 겨울은 우리 모두 다 광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적 중위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국민은 지금 이 민생이 파탄나서 지금 다들 나우성이고 난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좌절을 겪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지금 밝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 검찰에서 사법부가 이렇게 이게 할 일입니까? 정말 너무 개탄스럽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진짜. 오늘 잠 한숨 못 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정권이 막바지에 온 신호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이거 사실 뭐 이게 기소조차도 한 게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사실 이건 원래 무죄가 나와야 정상인 건데 유죄가 나왔어도 뭐 벌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유죄가 나와도 뭐 50만 원 벌금 뭐 50만 원 60만 원 요 정도만 나와도 그냥 지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무슨 징역 1년이요? 기억 안 나는 걸로요? 이거는요 그냥 그만큼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본인들 스스로 아는 거예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 정권이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이렇게 발버둥치는 하나의 단적인 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거에 우리 군부동 정권 때 네. 예, 사실은 예, 우리 민주 항쟁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네. 뭐 광주에서부터 우리가 참 그런 일을 다시 또 기억에 떠올리긴 참 너무 참혹합니다만 광주에서 또 우리가 또 수많은 또 우리 열사들이 다 예, 우리 또 우리 친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한열 열사라든지 네.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총칼로 이제 총으로 예, 죽이다가 이제는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죽이는 거죠. 참, 아, 이게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 현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지금 명백한 불법이 윤석열 후보 그 당시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뭐냐 그 당시 윤석열 대권 후보에서는 그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확신이고 실제로 운영을 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 뉴스타파 보도에서 나왔고요. 강남에 두 군데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을 했고요. 실제로 불법사무소 운영은 선거법 위반 사유가 충분하고 아, 실제 무서운 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네. 불법사무소 운영하면서 비용을 내지 않았어요. 그건 뇌물죄에 가깝고요. 네. 뇌물죄죠. 뇌물죄고요. 네, 뇌물죄죠. 그리고 그 비용을 내지 않은 그 비용 내준 사람을 불법 취업시켰습니다. 어디다? 대통령실에. 세 가지 죄가 성립됐기 네. 때문에 월요일 날 저희가 고발을 들어갈 겁니다. 고발해서 이게 유죄가 100만 이상 나오게 되면요. 대선 무효입니다. 그리고 400억가량의 그 당시에 보전받은 비용 보태내야 됩니다. 자, 눈에 눈눈 이해는 입니다. 네. 저희 고발 들어갑니다. 월요일 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으로 뇌물 정치자금법, 그 다음에 직권남용 정당법, 선거법 다 고발했습니다. 이 불법 선거사무소 포함하여. 네. 근데 보니까 불법선거사무소는 딱 걸렸어요, 진짜. 딱 걸렸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예. 그래서 불법입니다. 제가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더 풍성하게 해서 고발장 지금 쓰고 월요일 1시에 네. 그 강남 화랑이거든요, 불법사무소가. 네. 강남인 화랑인데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는데 내부에 그 화랑 앞에서 직접 검사 모임하고 소리소리하고 민생경영소가 따로 심층 고발할 예정이니까 그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성 변호사님 예. 좀 힘드시더라도 익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예, 예. 함께 그 제가 올해 참 잘됐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예.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다른 것보다 공직선거법 그 개정안 바로 저기 상정하세요. 예. 공무단인권을 제한하는 제한하는 예. 그 규정을 당장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법률안 개정안을 바로 상정 발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공직선거법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코가 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몇 분 정도는 코가 껴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자유로운 선출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이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상대 당에도. 그러니까 네. 바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네. 공직선거법 중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은 네. 공무단위권이 제한되는 피선거권 제한되는 그 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네. 개정안을 바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고발할 때 그것도 추가시키려고 그래요. 네. 이준석이 지금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다 폭나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녹취도 하나 나왔어요. 네. 김건희가 지방선거 때 공천개입 다 했잖아요. 녹취 나왔고 네. 이번에는 지금 회의 출장 오자마자 네. 윤석열이 김건희가 강서구청장 말도 안 되는 네. 김태우 포항시장. 그리고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더 있습니다. 예. 네. 대여섯 개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윤석열이 역전까지 냈다잖아요. 네. 이것은 불법 공천 개입이거든요. 네, 공천 개입. 정당법 위반이고, 네. 선거법에 자유로운 경선 방해죄가 있거든요. 예, 예. 타불법 위반해서 네. 제가 불법 선거 사무소하고 이번에 이준석이 폭로한 거 두 개를 묶어서 네. 이것은 대통령이지만 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박근혜가 현역 네. 대통령이 좀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관련자들 김건희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기소하면 됩니다. 네. 아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법부의 이중잣대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은
죄가 있어도 아무리 죄가 커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기소도 안 하고 있어도 덮고 검찰이 오히려 변호를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저게 죄가 되나 싶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김혜경 여사님의 그 아주 정말 이 조그만 이 죄들은 아주 크게 확대해가지고 아주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처벌할 상황인가? 네. 라고 생각하게끔 처벌을 강하게 합니다. 네. 누가 봐도 이게 기울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게 그냥 100대 0으로 지금 예, 이 사법부가 특히 검찰이 정치 검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법부를 너무 욕하지는 말고. 예, 아니죠. 사법부가 아니고 정치 검찰. 정치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무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기소를 하지 않으면 네. 검사가 그렇죠. 기소를 하지 않으면 사실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기소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명백하게 나와 있는 주가 조작 23억이나 먹었어요. 네. 23억. 이거는 뻔히 나와 있는 증언 있죠. 증거 있죠. 엑셀 파일 있죠. 이거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돈 23억이나 했죠. 디올백 영상 있지 않습니까? 뻔히 딱 다리 올려 받으면서 영상 있잖아. 디올백 딱 받은 영상. 그러니까요. 뭐 명백하게 이거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 예. 왜? 그다음에 잔고 조작 390억인가요? 잔고 조작한 증거 있잖아요. 370억. 370억? 예.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기소를 안 해. 그 피고인이 김건희가 주범이라고 의견서를 법원에 증시로 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런데도 넘쳐. 김건희 고발 내놨습니다. 범죄에 대한 혐의가 증거가 넘치는데 그냥 눈 감아버려. 눈 감고 기소 안 하면 범죄가 안 됩니까? 어? 촉법이야 촉법?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누가 봐도 명암이 명확한 이 정치검찰의 무수한 논문도 봐. 논문 표절. 학력 조작 이건 본인들이 실토했잖아. 경력 조작 학력 조작했다고. 그거는 왜 범죄 아니야? 조작했잖아. 그것도 경찰이 무혐의해서 제가 민생경영으로서 이의신청해서 지금 검찰에 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합니다. 이것도 사실 그러면 거짓말한 거지. 경력 조작 학력 조작 될 건데 이것도 그럼 대선 무효 아니냐고요, 여러분. 윤석열이가 그냥 우리 처가 고발했다. 우리 처가 경력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돋보이는 게 죄라고 죄. 예 옛말에 뭐 외국 속담인가요? 패는 검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네. 네. 군부 독재 시절보다 지금 팬 때든 검찰 독재 정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악랄한 것 같아요. 네. The pen is mighty than the sword인가요? 맨투맨? 맨투맨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하늘이 쏟아도 소장할 구멍이 있다. 예. 어저께 우리가 김태년 의원님하고 정호 의원님하고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무죄가 당연히 나오겠지만 유죄가 나와도 신경 쓰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왜? 분명히 항소심이든 대법에서 바로 잡아줄 것이고 그렇죠. 또 이 재판은 너무 황당한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또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또 탄핵이든 퇴진이든 또는 언젠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되니까 너무 막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얘기하셨습니다. 판사 개개인을 너무 공격하나 음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검사들, 정치판사들이 둘 다 사법시험이라든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민중을 개돼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지적하면 또 꼴에 자존상이 없고 막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 한번 민주진보 계획서를 한번 뒤져봐라, 당해봐라 이럴까 봐 제가 정말 겁이 나요. 겁이 나. 우리 최대한 참고 싶나 그래서 지금 판사 개개인의 항소심의 전망 같은 걸 한번 해보시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아무튼 저기 우리 저번에 이재명 대표님 경기지사 선거에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유죄 나왔지만 아니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항소심에 유죄 나왔는데 대법에서 그렇죠, 그렇죠. 무죄 파기환송 했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실무를 하면서 현역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지방법원 그 합의부 재판장님들은 보통 한 뭐 법조 경력 한 15년 정도에서 뭐 15년에서 한 20년 그 사이 이렇게 법조 경력 있으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부장 판사님들이 개업을 고민을 해요. 네. 개업을 고민하는 사람. 이 업을 계속 해야 되는 평생 법관이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업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나이가 돈이 많이 들 때예요. 그렇죠. 40대 중반 정도 그렇죠. 되면은 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개업을 심각하게 다들 고민을 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개업을 고민한다 이거. 그렇지만 고등법원은 뭐 과거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있었을 때는 이제 죄송합니다. 대부분 재판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재판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할 텐데 서울고등법원 그 재판부도 대부분 그 고법 부장판사님들이 재판장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은 대부분이 법원의 뼈를 묻으실 분들이고 그리고 대법관 까지 자기 경력을 잘 유지해서 대법관까지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1심 그 판결과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판사의 성향이나 경험이나 직업적인 양심이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볼 때 판결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판결의 성숙도 측면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판결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분노한다고 뭐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또 대표님도 굉장히 나오실 때 보니까 덤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도 또 힘을 잃지 분노는 하되 또 너무 이제 희망을 잃으면 안 되고 또 이런 힘을 모아서 우리가 또 윤 정권 타도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또 이 윤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임기를 마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새벽 여명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동트기 직전에 온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굳은 마음 먹고 더 단결해서 단호하게 이 검찰 독재 정권과의 투쟁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3시부터 촛불행동 전국 집중집회 시청 앞 4시 반부터 민주당의 제3차 본국민 행동의 날 집회가 광화문광장 북단 그리고 5시 반부터 거부권을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하는 범 시민단체 야당 연합집회가 있습니다. 내일 많이들 나와주시고 내일 임세훈 소장하고 저도 뭐 웹잡아도 올렸는데 퇴진하라 책 현장 홍보 및 판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퇴진하 책 자체가 윤석열 퇴진시키는 대중운동에 복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경제붕의 이광수 박시동 두 분 아주 유명하고 실력 있는 두 분도 현장에 나와서 대한경제붕의 책을 홍보를 하는데 그분들이 대한경제붕의 책을 팔기 위해서 현장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퇴진 탄핵 집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저 앞에 지금 대한경제붕의도 있고 퇴진하라도 있고요. 네, 저도 책을 샀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다들 지금 열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10권을 샀는데 이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대화 형식으로 구성돼서 오늘 이성 변호사님께는 소정의 출연료와 퇴진하라 책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임생소엠 퇴진하라. 하나, 둘, 셋. 퇴진하라! 이렇게라도 한번 외쳐야지 제가 살 것 같네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또 천안에서 4시에, 정치검찰 타도를 위한 전국 순회 토크쇼가 천안에서 있습니다. 임생소 소장하고 저도 패널로 가고, 안진걸 TV도 공동 생방송 같이 합니다. 아, 이성민 선생님 오시는군요. 그리고 월요일 1시에 윤석열, 김건희의 불법 대선 사무소 두 개 딱 걸린 거.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준석이 지금 계속 폭로하고 있네요. 강원도지사 선거도 개입했다고. 이건 무조건 선거법 정당법 위반입니다. 직권남용이고요. 그래서 24일까지 묶어서. 24일 임실에서의 집회도. 24일 날 또 임실 전국 순회 집회 중에 임실에서는 또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후 4시부터 하는데 거기도 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민주 집권은 항상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되게 견고해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권은요. 그냥 후루룩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이 뭐 정치 초보 아닙니까? 그냥 검사하다가 갑자기 그냥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이 후보 없으니까 꺼다 온 후보 아닙니까? 네, 영병이죠. 영병이잖아요. 불법 영병.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뭐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와이프는 뭐 어디다 다 조작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국민의힘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양두구육했다고. 개고기 데려다가 양고기 팔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허접한 후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력 없음이 들통이 2년 반 만에서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17%, 19% 막 전 세계에서 인기 제일 없는 대통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진 것도 진짜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근데 그렇지만 민주
그 민주주의 집권은 항상 쉽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그만큼 더 훌륭한 분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죽을 고비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셨다가 대통령 되셨고 정말 거의 위인의 반열 아닙니까? 그렇게 대통령 되시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꾸신 분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쉽게 되지 않는 운명인 것 같아요. 살아온 경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결국은 쉽게 되지 않는 만큼 가장 훌륭한 또 훌륭한 대통령이 되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임세현 소장님이 그 DJ가랑 중학교 때 편지를 주고 받았잖아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저기 저 책 좀 예, 여러분 이 책도 네. 정말 읽을 만합니다. 임세현 식당 오세요. 여기 보면 DJ랑 DJ 대통령 중학교 때 그때는 서진 주민의 총재인데 네. 주고받은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네, 네. DJ 정말 대단하고요. 우리 임세현 소장님의 책 임세현 식당 오세요. 네. 그다음에 공저 퇴진하라 네. 그리고 대한경제 부흥에 이렇게 세고 많이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다시 한번 내일 3시 반 시청 앞 4시 반 광화문 북단 그리고 5시 반부터 역시 광화문 북단에서 네. 제야당 제시민단체 사실상 연합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탄핵과 퇴진으로 우리 국민들이 몰아쳐갈 겁니다. 네, 네. 정말 역사상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윤석열 정권이고요. 정말 이제 훗날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국사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수많은 그 기록들로 기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뭐냐? 최악의 정권. 최악의 무능하고 최악의 나쁘고 최악으로 그냥 무식하고 많은 수많은 그 최악의 기록들로 저는 기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최악의 그 기록 속에서 이 이재명이라는 가장 또 그 역경을 이겨낸 또 대통령으로 저는 기록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우리가 만들 겁니다, 우리가. 예, 이수근 대변님, 네. 이성 변호사님도 모처럼 오셨으니까. 네. 안진걸 TV는 처음이시죠? 임세희 땅 TV는. 네, 네, 네. 지금 네. 아까 안진걸 TV 500명, 동조 500명, 임세희 땅 TV 동조 100명 돌파했었습니다. 네. 제가 요즘 방송 일주일에 한두 번 하니까 많이들 네. 예전보다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누적은 막 몇만 명씩 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이명수 기자가 5시 50분에 특별 출연합니다. 네. 명태균 취재한 거 내용 종합해서. 그래서 저희들 계속 또 방송이면 방송, 투쟁이면 투쟁, 집회면 집회, 책이면 책, 뭐라, 기자이면 기자, 정말, 뭐, 고발이면 고발, 정말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 이희성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뭐, 오늘의 감정을 말로 어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가장 힘이 든 것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죠. 우리 이재명 대표님 힘내시라고 응원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 속에 이재명 대표님은 영원히 무죄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근데 보니까 그거 한마디 하고 왔네. 그 사진이 편집됐다. 네, 수십 네. 명이 있었는데 4명만 네 명만 찍었다. 아니 그건 사실에서 그랬는데 재판부는 그것을 골프를 안 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는데 이건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사진 자체는 인정을 했잖아요. 다만 수십 명이 있었는데 왜 4명만으로 편집했냐. 편집했다. 이것은 마치 친밀하게 교육관계가 심각한 교육관계에서 지들끼만 친 거로 조작한 거라고 지적한 건데 그것을 골프를 안 친 것으로 거짓말했다라고 판결 설명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정말 이재명 너무 황당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님은 그 사진을 찍은 날에는 안 쳤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아, 그러니까요. 그날은 골프 친 날이 아닌데 왜 그러냐.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4명으로 한 20명 이렇게 있는 거를 그 국민의힘에서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편집을 했죠. 편집해서 4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네가 왜 여기 김문기 모른다고 하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명백하게 조작한 거죠. 사진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그럼 뭐 말해서 뭐합니까? 예, 짜증만 나네요. 자. 이수근 대변님 마지막 네. 마무리 네. 말씀하고 임세현 선생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성공가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재명은 죽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재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죽은 것처럼 그들이 보이겠지만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불을 부활한 그와 함께 대동세상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와 또 우리 민주세력, 우리 시민들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
힘내시고요. 저 악당 무리들은 언젠가 멸망할 것이고 그 끝은 굉장히 불행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의는 이기고 악은 집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희 내일 또 토요일 우리의 힘을 또 보여주십시다. 여러분 반드시 저들은 집니다. 네, 우리가 물은 100도쯤 끓었어요. 이제 180도 기름 끓는 점은 보입니다. 물은 찌는 거거든요. 찌는 거. 그러니까 끓는 건 찌는 거잖아요. 튀길 겁니다. 튀길 거. 기름까지 튀길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있습니까? 튀겨가지고 불 태울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자, 화이팅! 힘내세요. 안젤 TV, 임세식당 TV, 인사이트 TV 생방송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하게 해주시고요. 아! 이제 예, 우리 난 안 들을 거예요. 예, 팬티 광고가 있네요. 네. 우리 저희 이희성 변호사님께 오늘 특별히 드려서 한번 착용감을 한번 이게 분리형 팬티인데요. 더 쾌적 분리형 팬티 굉장히 쾌적하답니다. 되게 예, 예. 그 좀 우리 그 좀 막 쾌적 예. 좀 땀도 차고 막 그러잖아요. 예, 습하기도 하고 예, 예. 굉장히 쾌적 더 쾌적 분리형 팬티 예. 밑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장님 아주 훌륭한 중소기업가거든요. 010-2501-3929.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예, 010-2501-3929. 오늘 좀 분위기가 어두워서 이렇게 적극 광고를 못 해주는 한 거 중소기업 우리 사장님 양해 구하고요. 예, 저희들이 계속 아무튼 좋은 일로 그때 더 적극 광고하겠습니다. 자, 임센식당 TV,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여러분 저희는 토요일 내일 집회 3시부터 4시 반부터 저희 그리고 임센수장 현장 나갑니다. 현장에서 많이들 뵙겠습니다. 생방송도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아. AI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